지방의 한 재수 전문학원. 삼수 생활을 하고 있는 준범 씨가 어머니와 함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준범이 같은 경우가 가장 안타까워요. 작년에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한국대 입학했을 겁니다. 네, 삼수까지 하는데 이번엔 더 열심히 해야죠. 엄마, 나 서울에서 공부하고 싶어. 서울 애들이랑 정부의 줄이 다르다고. 에이, 무슨 서울이야. 그냥 여기서 열심히 해. 응? 저기, 어머니. 제가 이번에 서울에 있는 학원으로 옮기거든요. 준범이 제가 서울에서 함께 살면서 과외를 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같이 살면서요? 어머니, 제가 이슬기 선생님이랑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데요. 정말 좋은 친구예요.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은데. 아, 엄마, 나 진짜 서울에서 공부하고 싶어. 학생과 함께 살면서 공부를 시키겠다니요? 슬기 씨 여리가 보통이 아닌데요. 얼마 후 결국 부모님을 설득한 준범 씨가 짐을 싸 슬기 씨가 있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준범이 왔구나. 어서 들어. 네, 선생님. 저 원룸만 쓰면 돼요? 여기 원룸이야. 내가 침대 쓸 거니까 네가 바닥에서 쉬면 돼. 네?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랑 같은 방을 써요? 야, 너 내가 여자로 보여? 네가 엄마한테 그랬잖아.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라고. 공부는 이쪽에서 하니까 얼른 짐 풀고 공부부터 시작하자. 아, 얼른. 어허, 아무리 남녀 칠세 부동석이 옛말이라고는 하지만은 성인 남녀가 한 방에서 동거를 하며 공부를 한다니 이거 제 좀 석연치 않은데요. 그런데 얼마 후 두 사람 사이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슬기 씨 대체 왜 이러는 건가요? 야, 너 공부 똑바로 안 할래? 내가 지난번에도 경고했어 안 했어? 아!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모르는 문제라 틀린 거예요. 열심히? 열심히? 야, 여자친구 사진이나 붙여놓고 공부가 돼? 너 일로 와. 일로 와나? 기대만큼 준범 씨의 성적이 오르지 않자 슬기 씨가 크게 화가 난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그렇지 폭력까지 쓰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야, 나 들어올 때까지 이거 다 치워놔. 잘못했어요. 그런데 어째 폭행을 당하고도 슬기 씨에게 대들긴커녕 오히려 잘못했다는 준범 씨인데요. 참아야 돼. 참을 거야, 박준범. 아, 보안이 준범 씨에겐 슬기 씨의 학대도 견뎌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좀처럼 평범치 않은 남학생과 여교사의 기막힌 동거. 잔혹한 결말이 공개됩니다. 주말을 맞아 외출 준비를 하는 슬기 씨. 무척이나 기분이 좋아 보이는군요. 자, 어디 보자. 이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이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이것도 여기서. 선생님, 주말인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저도 좀 쉬고 싶은데. 무슨 소리야? 너 한국도 안 갈 거야? 가야죠. 근데 선생님, 저 공부 좀 알려주세요. 야, 여기 해설집 보고 풀어. 해설집 보고 하면 이해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준범아, 원래 공부는 혼자 하는 거야. 나올 때까지 이것까지 여기까지 풀어놔. 알았어? 네. 뭐랍시오? 슬기 씨가 공부를 가르쳐주진 않고 많은 양의 숙제만 내주는 모양인데요. 아, 이럴 거면 준범 씨를 대체 왜 데리고 온 건가요? 잠시 후 한 공원으로 향하고 있는 슬기 씨. 누굴 만나기로 한 모양인데요.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 바로 준범 씨 어머니인데요. 네, 어머니.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번 달 생활비랑 교육비 잘 받았습니다. 준범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강히 가세요. 듣자 하니 슬기 씨가 준범 씨의 집에서 매달 돈을 받고 있나 봅니다. 설마 이 돈 때문에 준범 씨와 함께 살고 있는 겁니까? 잠시 후 집에 돌아온 슬기 씨가 화들짝 놀랍니다. 아, 준범 씨가 슬기 씨 침대에 누워 있었군요. 그런데 영훈아 왔어? 슬기 왔어? 미안. 아니, 이 여자는 준범 씨 학원 선생님이었던 명훈 씨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네가 우리 자기 그 공부 가르쳐주느냐고 고생이 많아. 아니야. 아, 근데 연락도 없이 어떻게... 아, 오늘이 우리 200일이거든. 서프라이즈로 왔지. 이거 참 놀랍게도 준범 씨와 명훈 씨가 연인 사이인 모양인데요. 민찬이 잘 만났어? 아니, 오늘 급한 일 있다 그래서 못 만났어. 뭐? 감히 슬기를 바람맞혀? 아니, 내가 예쁜 슬기 소개시켜줬는데, 아니, 잘해줘도 모자랄 판국에 이 자식 그냥 내가. 아니. 괜찮아. 급한 일 있다는데 어떡해. 슬기 씨에게도 명은 씨가 소개해준 남자친구가 있었군요. 그런데 얼마 후 준범 씨를 체벌하고 있는 슬기 씨. 네가 지금 여자랑 희희덕덕거릴 때야?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너 학급도 안 될 거야,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이게 어디 선생님한테 말 대답을! 열심히 했다는 애가 50문제 중에 3문제나 틀린다고? 본인이 공부도 안 가르쳐줬으면서 이거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나가서 바람 좀 쐬고. 그런데 왜 준범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 거죠? 준범 씨에게 체벌을 가한 슬기 씨 역시 마음이 좋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 시각 아프고 속상한 마음에 좀처럼 눈물이 멈추질 않는 준범 씨. 그때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바로 준범 씨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아들, 잘 지내는 거야? 아, 왜 통 연락이 없어? 선생님 잘해주니? 아니다, 엄마가 서울 한번 올라갈게. 아니야, 엄마, 나 잘 있어. 선생님도 당근 잘해주시고. 괜히 엄마 왔다 가면은 나 공부하는 데 방해돼. 그럼 한번 내려오든가. 아니야, 엄마, 나 한국대 합격하면은 만나자. 알았지? 그런데 준범 씨도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가혹행위 당하는 걸 숨겨가며 슬기 씨에게 과외를 받고 있는 걸까요? 일주일 뒤 주말을 맞아 서울에 올라온 명은 씨가 준범 씨의 상처들을 보고 속상해하는데요. 자기 많이 아픈지 슬기가 평소에도 많이 때려? 거의 매일 때려 공부하라고. 나 그냥 다시 내려갈까? 그래도 다 자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대신 내가 자기 보러 자주 오잖아. 그러니까 자기 꼭 공부 열심히 해서 한국대 가야 돼? 알지? 그럼 알지. 나 꼭 한국대 갈게. 우리 나이 차이도 많이 나니까 자기가 한국대를 가야 우리 부모님도 결혼하라 하실 거야. 알았어. 나 참고 열심히 할게. 아, 명은 씨와의 결혼을 위해서 체벌까지 참아가며 공부를 하는 모양이군요. 그래도 그렇지 가혹행위를 참으라고만 하는 명은 씨가 이해가 안 갑니다. 며칠 뒤
어쩐 일인지 오늘은 열의를 다해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슬기 씨. 자, 봐봐. 먼저 지문을 빠르게 읽고 네. 핵심 단어에만 동그라미를 치는 거야. 그리고 그것만 읽어. 문제를 풀면. 근데 슬기 씨가 갑자기 왜 이런 건가요?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해서. 그런 슬기 씨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준범 씨. 체크를 해두고 넘어가라. 한 달 뒤.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 죄송해요. 이 나쁜 놈. 아, 대체 또 무슨 일이게 이러는 건가요? 슬기 씨가 좀처럼 흥분을 참지 못하더니 야구 방망이까지 들었는데요. 슬기 씨, 제정신입니까? 결국 슬기 씨한테 가격을 당하고 쓰러지고만 준범 씨. 아줌마, 충격적이게도 이 일로 준범 씨가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슬기 씨. 대체 준범 씨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까? 난 몰라요. 아니에요.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게 준범이가 저 성폭행하려고 해서 정당방위로.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준범이가 제 친구 명은이 좋아해서 질투심이 나서 그냥 때려주려고만 했는데. 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남자친구가 준범이 때리라고 해서 진짜 죽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아유 이슬기 씨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나는 계속해 말을 바꾸며 횡설수설하는 이슬기. 대체 그날의 진실이 뭡니까? 아니. 준범 씨가 사망하고 며칠 뒤. 아니 명은 씨 남자친구가 죽었다는데 어쩜 이렇게 태평한 겁니까? 그런데 명은 씨가 웬 남자를 만납니다. 자기야. 여기 왔어? 좀 늦었네. 아니 엄마랑 결혼식 때 이걸 한복 맞추느냐고 조금 늦었어. 잘했어. 이제 반죽 올라가. 결혼 반지니까 가격 생각하지 말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해. 정말? 비싼 거 골라도 돼? 그럼. 기막히게도 명은 씨에겐 준범 씨를 만나면서도 결혼할 남자가 따로 있었나 봅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때. 실례합니다. 명은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준범 씨 아시죠? 예, 제 학생인데. 당신을 박준범 씨 폭행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같이 가시죠. 네? 폭행이라뇨? 아니에요. 자기야. 아니 명은 씨가 준범 씨를 폭행하라고 사주를 했다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야기는 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삼수를 하며 학원에 다니고 있던 준범 씨는 놀랍게도 학원 교사 김명은과 불꽃이 되어 비밀리에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두 사람이 교제하는 사실을 그만 학생들에게 들키고 말았고 학원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명은은 이 소문 때문에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기다렸어? 아니. 와. 진짜 예쁘다. 자기 어머님한테 결혼하러 가는 날인데 내가 신경 좀 썼지. 내가 완전 긴장돼.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 벌써 주변에 자기 얘기 많이 들어보고 다녔는데 평판 좋다고 좋아하셔. 정말? 다행이다. 얼른 가자. 그 이유는 바로 김명은에게 결혼 약속을 한 애인이 따로 있었기 때문인데요. 혹시라도 소문이 크게나 결혼이 잘못될까 두려워진 김명은은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슬기야, 나 좀 살려줘. 내 오랜 친구니까 나 도와줄 거지. 나 여기서 더 소문나면 안 돼. 그러니까 네가 준범이 좀 데리고 서울로 가주라. 그리고 준범이 다시 여기 못 오게 해줘. 제발 부탁할게.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명은아. 아무리 오랜 친구라지만 이슬기가 이런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 학창 시절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이슬기. 그런 이슬기를 챙겨줬던 친구가 바로 김명은이었는데. 네, 괜찮아? 덕분에 이슬기는 김명훈의 말이라면 뭐든 따랐고 김명훈에게 의존적인 성격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게다가 김명훈은 모태솔로인 이슬기에게 남자친구까지 소개해준 터라 이슬기에게 김명훈은 더없이 큰 존재였지요. 하지만 김명훈의 의도는 이슬기의 생각과 달리 불순했습니다. 아무리 알바라도 슬기 좀 자주 만나고 두 달에 한 번이 뭐냐. 한 달에 한 번으로 하자. 아, 그럼 알바비를 돌려주던가. 됐어. 하지 마. 어? 너 하지 마. 야, 그리고 그 슬기가 네 말엔 껌뻑 죽으니까 그 준범이 해서라도 공부 좀 시키게 말 좀 잘해줘. 알았지? 충격적이게도 김명훈은 이슬기를 더 교묘히 이용하기 위해 친구인 민찬 씨에게 돈을 주며 무려 4년간이나 가짜 남자친구 노릇을 시킨 겁니다. 만약에 준범이 내려오면 슬기 너랑 절교할 거야. 결국 씨의 지시로 씨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씨는 징역 7년을, 폭행할 것을 요구한 씨는 징역 2년에 처해졌습니다. 결국 경찰서에서 마주한 이슬기와 김명훈. 야, 이슬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명훈아, 미안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너랑은 절교야, 절교! 사장님! 혹시 명훈이 벌 받을 거 있으면 그것까지 제가 받게 해주세요. 네? 받게 해주세요! 뭐라고요? 아, 나 지금 기가 막혀서. 야, 이거들아! 야, 이거들아! 야, 이거들아! 어떻게 꼬리네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내 생때 같은 남자 살려내. 내 생때 같은 남자 살려내. 한날이 말기 같은 한 청년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조금의 미안함과 죄책감도 없는 두 여자. 가장 치명적인 죄는 죄를 느끼지 못하는 양심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디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길 바랍니다.